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건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정공대 입지 등 중요 사안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 에너지밸리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컨트롤타워 설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계산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2020년까지 500개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순항에 돛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한국전력이 적자 구조로 전환되고 한전의 수장까지 교체되면서 에너지 기업 유치 열기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하 문제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서 이 문제에 지금 집중하다 보니 지역의 아까 에너지밸리 조성에 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관련 특별법에도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밸리 조성을 추진하는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기업인 한전이 이런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안사안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시급히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프랑스와 스웨덴, 중국 등 세계적인 클러스터를 육성한 나라에는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시도 간의 갈등 조정 문제랄지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돼요. 한전 공대 입지를 놓고도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종합적 효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에너지밸리 컨트롤타워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